안녕하세요. 주식의 신 두배로입니다. 이번 강의는 급등주 투자 요약본입니다. 급등주를 어떻게 투자하는지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급등주는 다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꼭 그러니까 뭐죠? 매주 돈을 벌으셔야 되는 분들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어떻게 급등주는 요거는 급등주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돈을 반드시 벌어야 하는 분을 위해 개발한 1% 수익 투자법입니다. 얘는 뭐 필요 없죠?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이냐 아니냐 의미 없습니다. 그냥 급등주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률은 한 80에서 90% 이상 되니까 최소 3개월 이상 연습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면 아주 심플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단계는 요 단계겠죠, 그죠? 첫 번째가 이렇게 주식투자 아카데미에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주식투자 두배로 주식투자 아카데미에 접속하시고 카테고리가 있죠, 그죠? 카테고리 중에 급등주 투자 종목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종목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회사 가치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변동성을 통해서 5일선, 5분선이죠. 5분, 10분, 요 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9시 30분, 11시, 똑같습니다. 일반 투자하고. 대신, 어떻게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1시, 2시 전후에 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데이터상. 평균 요때가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요때 딱 매수하셔서 1% 수익 투자를 하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5%에 반드시 손절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1% 수익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칼 같은 손절을 해야 되고 미련 없는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 두 배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두 배로 들어가셔서 저 이렇게 www.두배로.co.kr 들어가셔서 자,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급등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일간 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에도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해주는 이유는 요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점수 높은데 급등주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그죠? 휴마시스 한번 볼까요? 볼게요. 휴마시스 카카오 게임즈 이거죠? 간단히 보면 휴마시스만 하나 보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여러 가지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자, 휴마시스 보죠. 뭐랄까요? 제가 그때 딱 9시 반 전후, 요때죠, 그죠? 여기 9시 반이죠. 9시 반 전후니까 요때 보시고, 저쯤 내려가죠. 딱 내려가잖아요.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어때? 확대를 딱 해보시면, 딱, 뭐죠? 5분 봉이 이렇게 10분 봉을 딱 통과하죠, 요때. 뭐죠? 지워볼까요? 50, 20만 기억하시라니까요. 되죠. 이때 딱 하니까 쭉 올라가죠. 1% 쉽죠? 또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볼게요. 9시 전후로 볼게요. 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자, 5분 봉이 10분 봉을 통과했죠. 이때 기다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끝. 쉽죠? 그 다음 화일약품 한번 볼까요? 화일약품 반드시
5분봉이 10분봉을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직 통과 안 했죠. 쭉 보세요, 이렇게. 이때 통과하죠, 이렇게.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때 뭐, 이때가 맞죠, 이렇게 이때죠. 그죠? 이때 딱 하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크게 보면, 작게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5분봉이 10분봉을 통과할 때요. 통과하려다가 말았죠. 통과하려다가 말았죠. 이거 통과했죠. 이때. 됩니다. 그죠? 뭐다 됩니다. 뭐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확률은 80, 70% 이상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하향 할 때는 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볼까요? 이때 딱 되죠. 이렇게.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해 보시면. 딱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세요. 딱 넘어갔죠. 이때 통과됐을 때 이때 딱 하면 요렇게 1% 수익 실현이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급등주 알려주는 종목 중에 요렇게 뭐 50점 이상 되는 종목에다만 이렇게 관심 종목을 뒀다가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쉽죠? 전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1차 목표 수익 무조건 1%입니다. 1%의 매도를 전체를 해도 50% 해도 됩니다. 왜냐면 스탑로스 기능이 있으니까. 왜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하고 내려가면 0.5%의 하락 시 자동 매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왜 조금 1%만 좀더 벌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이너스 2%, 뭐 1.5% 해도 되고 마이너스 2% 정도에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종목을 전체 다 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 5개 정도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요약분 쉽죠? 어떻게 한다? 쉽게 들어가서 종목 다운 받고 종목의 가치 없어도 됩니다. 아까 뭐 50점 이상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 50점 이상을 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딱 하시면 바로 어떻게 수익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등주는 일반인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3개월 이상 투자하셔서 한달 평균 수익률이 아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만 급등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시고 직장을 다니거나 오전 오후에 일이 많으신 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급등주 투자법 요약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